집에 나타나서 살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저지른 범죄는 절도입니다. 그러니까 사과 하나라도 남의 걸 왜 그냥 먹습니까? 내 남조 없이. 우리가 이 휴가지 또는 이 피서지에서 다녀왔을 때 도난 사고를 당했다. 그때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결혼했다가 점심에 이혼하면서 저녁에 물벼락을 맞고 야밤중에 불난리를 겪는 내 아주 무식할 겁니다. 물건을 못 가리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가입원을 통해서 에? 이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제작을 의뢰했습니다. 여기서 네. 저 심가이버 좀 들어오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심가이버 씨 들어오세요. 음악이 아가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기 처음 취직하셨나 보죠? 저 이따 저한테 시간 있습니까? 시간 없어요. 아니 저는 시간 많은데 우리 나눴을까요? 무슨 말? 그럼 전화번호라도 아실 필요 없잖아요. 뭐 아니면 말고. 네, 심가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같이 출근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아직? 네 저는 심가도 아닙니까. 아무래도 단단하지 않습니까? 그저 어떻게 저 도난 방지 경보기를 다 개발이 됐나? 도난 방지뿐만 아니라 도둑놈 잡을 땐 말이죠. 이게 필요합니다. 그 뭐야? 제가 개발한 수갑입니다. 승리가 울고 수갑. 이걸 딱 채우면 절대 도둑놈이 꼼짝을 못합니다. 아, 아까보다 더 자유로운데 그래요? 네, 하나만 채웠죠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놈 잡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묶었습니다. 그래. 하지만 이 심가이버 끈은 자동입니다. 오토매틱. 그건 자기가 스스로 혼자 가서 묶습니다. 보시네요. 보기에는 저 종래 줄과 똑같이 보이는데. 에? 보시죠. 줄이 서네. 서서 저절로 범인한테 다가갑니다. 다가가서 그들을 채우는 거죠. 야, 뭐 화난 끝부달에 그냥 서네. 네, 그냥 이 채울 때까지는 좋았습니다만. 도둑놈도 아무래도 인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얼굴을 보호해줘야 되니까. 보호해갖고 얼굴을 보호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에 이 참 절도범이라고 그렇죠. 하더라도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네. 네,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너무 생각해주는 것 같아. 네. 근데 이런 원시적인 거 말고 네. 그거 좀 과학적인 거 개발된 거 이걸 우리가 의뢰한 거 아니야? 도난 경보기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했습니다. 그래, 아마 보시면 전 세계 인류의 아주 획기적인 말이야. 놀라실 겁니다. 놀랬죠? 아니 이거 야 이거 놀랬죠? 아니 이거 뭐야? 어? 가방 이게 국장님 거군요. 아 이거 국장. 네 가방이 바뀌었습니다. 제 겁니다. 바뀌었어. 보시죠. 그래. 그 진짜 뭐 007 갔네. 어? 도난 경보기입니다. 그래.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. 아니 사장님 이거 자 만들려고 때 사무실을 다 부시고 오라.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도난 경보기입니다. 코드를 연결하게 돼 있구만. 그래. 네 일단 전기를 여기다 끼고 자. 보이지 않습니까? 이 적외선 나가는 거? 이 적외선이냐 낚싯줄 아니야? 적외선을 인정해 주세요. 아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기 가상의 선이 흐르고 있다. 네, 한국 실적입니다. 이게 적외선입니다. 이걸 손을 딱 대면 대봅니다. 이놈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. 널 낚이는 너 영등포 살지. 어젠 왜 집에 안 들어갔냐? 벌써 자기 스스로가. 이 사람은 식구다, 도둑이다 판단을 했습니까? 그 사람의 자. 과거하고 내력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인공 디지털 요 기능장치가 네. 있는 거 아니야? 국장님 한번 손 대보시죠. 그래. 국장님 도둑입니다. 아니, 도둑입니다. 과거가 다 나옵니다. 나. 무더위 위에 저희 집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저금 통장은 1층 서랍에, 도장은 경대 서랍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 이거? 현찰은 장롱 두 번째 주석에 있고 매주 일요일은 10시부터 집을 비우니 이 시간은 코드 아니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아니 잘 나가다 이렇게 몇 개 못 만드나? 어? 그거 이 예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저 결과 보고하고 이거 봐 징계위원회라도 열어 이거 그 자네는 왜 이렇게 국장님한테 욕을 먹어? 글쎄 국장님은 제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맥가이버는 잘 봐주고 심가이버는 왜 이렇게 사들하는 겁니다. 항상 실수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자네? 뭐 그런 점도 있죠. 참 싫습니다. 근데 자네는 항상 빈손이야. 어떻게 심가이버가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것도 없나? 왜 없습니까? 저도 스위스 칼이 있습니다. 스위스 칼은 뭐예요?
이 사람아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? 저도 다 있습니다. 맥가이버 멋쩍게 다 있습니다. 훌륭하군. 네.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군. 네. 근데 말이야. 네. 지금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네. 자네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신가이버로 인정을 하겠다고. 뭘 만드는데요? 신종 수제비랑 만들어 볼게. 아니, 신종 수제비를 만들다니. 그 무슨 수제비 모르는데? 알죠. 아니 근데 그런 걸 만듭니까? 신가이버가 그 정도도 못 만들어서 가이버 소리를 듣겠는가? 신종 수제비. 그러면 터지는 수제비. 자신 없나? 아, 만들겠습니다. 제가 이 수제비 전문 아닙니까?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신가이버, 너는 수제비의 맥을 이어라 하면서 저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. 자네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했어? 네. 아니 자네 할아버지가 언제 그랬는데? 제 한 살 때요. 한 살 때? 네. 한 살 때 여태 그럼 살아계신가? 돌아가셨죠. 그래도 빨리 손 잡고 수제비의 맥을 이어라 저한테 그랬습니다. 알았어. 네. 실험도 제하지 말고 만들어놔 보게. 이 수제비는 뭐냐? 문수자 제비. 제비 두 마리가 물에 빠진다. 아, 이게 아니군요. 네. 농담도 치고. 자, 밀가루 반죽이 있네. 네, 이 밀가루 반죽을 이 고농도 그리세린 역할을 하면서 이 수제비를 갖다 만들면 이 수제비가 폭발을 합니다. 그리세린과 이 곧 떡밥 역할을 하는 거죠. 아니, 언제 이렇게 또 변했나? 네, 변했습니다. 떡이 변합니다. 자, 보십시오. 뭐 그렇듯하구만. 네. 이 밀가루를 4등분 한 다음에 이걸 먹으면 그냥 주식이 될 수 있고 적이 나타났다 그럼 씹어서 그리세린과 섞으면 터지는 겁니다. 아니 나 이 수제비가 이렇게 자 이걸 큰 게 좀 잘 진 다음에 여기다 온도를 재야 됩니다. 온도 100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자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? 98도에서 스톱을 하는 겁니다. 양념을 안 넣나? 넣어야죠. 그리고 여기다 소금을 좀 고농도 소금입니다.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맛이 확실하죠. 아이고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아 뜨거라. 테이스트. 맛있어 이렇게? 아이 사람아 짜면 짜다고 얘기를 해야지. 아, 얘기하기 전에 지금 먼저 때린 거 아닙니까? 자, 여기다가 조금 더 맛을 내는 매운맛. 맛이 짜서는 안 될 텐데 말이야. 요게 핵심입니다. 뭔가 이거. 이걸 떨어뜨리는 동시에 매운맛도 나면서 이게 잘하면 어마어마한 힘도 납니다. 그래? 자, 보시죠. 이게 자, 매운맛을 내니까요. 무슨 얘기 나는 거예요? 좀 세게